자, 2017 한양대 오후 1회 문제 1번에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을 풀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fx랑 gx, 여긴 지금 fx 안 써져 있는데 우리가 2번에서 자, fx 더하기 y가 뭐 fx gy, 그 다음에 gx fy임을 구했잖아요. 자, 요런 함수 방정식 또는 요런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fx 함수 또는 gx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f 같은 경우는 사인 함수입니다. 사인 함수. 사인에 우리가 만약에 x 더하기 y를 했다 그러면 싸고 푸고 싸죠. 사인 x 코사인 y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y면서 그 다음에 이제 gx 같은 경우는 코사인 함수예요. 코사인 함수. 자, 코사인 함수라고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코사인에 만약에 x 빼기 y라고 하면 코코프 싸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x 코사인 y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란 말이야. 사인 x 사인 y이기 때문에 자, gx는 코사인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fx는 사인 계열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f8이 1이었습니다. f8이 1이고요. f0이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를 그냥 그린 겁니다. 예를 그린 거예요. 꼭 이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요 함수는 fx. 자, y는 fx의 한 가지 예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왜? 0 대입하면 0이고 8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인이긴 한데 한 주기가 뭐가 돼요? 지금 32이기 때문에 16분의 파이 x 사인에 16분의 파이 x라고 써야지 일단은 한 주기가 뭐가 돼? 32가 되겠죠. 왜? 이 파이를 16분의 파이로 나누잖아요. 16분의 파이로 나눠보면 32가 됩니다. 맞죠? 자, 같은 얘기. 얘는 자, 요 함수는 gx 함수. gx 함수도 0 대입했을 때가 1이었고요. 8 대입했을 때가 0이었습니다. 코사인 계열이고요. 똑같아요. gx도 코사인에 그러면 16분의 파이 x라고 잡아주시면 자, gx의 한 가지 예가 될 겁니다. 이런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 그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딱 한 함수를 집어서 우리가 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저 지금 방금 예를 든 함수 말고도 다른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풀이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0부터 8까지 fx하고 gx 제곱한 거, 그 다음에 2에 gx 더하기 1승입니다. 자, 얘네들을 곱한 함수를 적분하래요. 일단 느낌이 치환 적분해야 될 것 같아요. 치환 적분. 자, gx가 지금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gx를요. 어떤 t로 치환해서 또는 물론 g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해서 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양변을 이제 x로 만약에 미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g'x는 dx분의 dt라고 하니까 자 g'x는 뭐라고요? x의 dx가 dt임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치환적분하면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는데 빈 공간에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g'x. 자, 다시 한번 갑니다. gx를요, t로 치환할 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g'x dx가 dt일 거라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g'x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g'x에 대해서. 그러면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g'x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했느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도함수죠. 도함수 어떻게 구했냐면 자 h분의 g에 x 더하기 h 빼기 gx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보통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이렇게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의 좀 특징이긴 하죠.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x에 관한 함수 방정식 자, 제시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x 빼기 y일 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주어진 식에다가, 자,
g의 x 빼기 y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g의 x 더하기 h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y에다 뭐를 대입하면 돼요? y에다가 마이너스 h를 대입하는 겁니다. y에다 뭐 대입해? 마이너스 h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앞에 조금 공간 다시 한번 갈게요. 자, x는 그대로 가시고 y에다가 마이너스 h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 g의 x에 y에다 뭐 대입한다고요? 자, 공간 얘도 좀 띌게요. g의 x고 y에다가 마이너스 h를 대입할 겁니다. x는 그대로 가시고요. x는 그대로 가시고 y에다 뭐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h를 대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 gx를 할 거예요. 빼기 gx.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할게요. 빼기 gx를 할게요. 여기다가 바로 할게요. 빼기 gx를 할게요. 는을 지웠는데 는을 이제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는 다시 한번 써주고요. 자, 이 식을 만들 겁니다. 빼기 gx까지 했어요. 빼기 gx까지 했습니다. y에다 마이너스 h 대입한 거. 양변을 이제 h로 나누죠. h로 나눈 다음에 자, 여기다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이게 바로 뭐다? g'x다 얘기예요. 여기도 리미트 h를 이제 0으로 보낸다. 0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g'x 값을 구할 때는 기존에 뭐를 알아야 되냐? 당연히 뭐 g0, f0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f0이 0이었습니다. 자, 위에다 좀 쓸게요. f0이 0이었습니다. f0이 0이었고요. g0은 몇이었냐? g0은 1이었습니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f'0과 g'0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g'0을. 자, g'0은요. 지금 기존에 주어진 이 g'x에다가 여기 x에다 뭘 대입하면 돼요? 0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아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에다 0을 대입하면 gh 빼기 g0 이런 느낌이야.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함수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뭐 g'0이나 f'0을 구할 때는 이 괄호 안을 h를 하로 읽고 0을 0으로 읽어서 하영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하영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g'0은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다. 근데 이 문제는 g'0이 주어져 있습니다. g'0이 뭐라고 주어져 있죠? 0이라고 사실 주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f'0도 한번 써 볼게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얘도 똑같죠, 뭐. fh 빼기 f0이고 이게 바로 h로 나누면 이게 f'0인데 기존에 f0이 0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조금 지울 수 있죠. 그다음에 기존에 g0이 1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로 바꿀 수 있고 얘가 0이다. 그 다음에 얘가 f'0인데 f'0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16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갈게요. 다시 밑으로 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가는 겁니다. 각자 수렴하는 상태로.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을 한번 볼게요. 주어진 식을 보면 얘하고 공통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gx로 묶을 수 있네요. 자, gx로 묶어내겠습니다. gx로 묶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아하, g의 마이너스 h에 여기는 빼기 1이에요. 빼기 1이고 밑에 뭐가 있어? h가 있죠, g의. 밑에 h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묶어내겠다 이거야. 이렇게 항만. 그러면은 h를 전체에다 쓸 수도 있는데 그래, 여기다 전체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뽑아냈으니까 이 부분이 남겠죠. 걔는 또 따로 쓸게요. 걔 더하기로. 따로 쓰면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예요. 자, 볼게요. 이걸. f의 마이너스 h라고 돼 있는데 f의 마이너스 h라고 돼 있는데 봅시다. 기존에 g부터 보겠습니다. g부터 볼게요. 내가 g'0이 얘인 걸 알아. h가 0으로 갈 때 얘인 걸 알아요. 근데 여기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 h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정확하게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으로 다 좌극한 우극한으로 다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자, 어차피 자, 우리가 여기가 굳이 마이너스 h를 써도 자, 여기를 마이너스 h를 써도 밑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h면
얘가 바로 뭐가 돼? G' 0입니다. H가 0으로 갈 때 어차피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기 다시 G0이라고 내가 밝혀주면 이 괄호 빼기 괄호가 분모에 있다면 얘는 미분계수 또는 도함 미분계수가 될 수 있고 자, 대신에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다 0, 0 대입했을 때 똑같이 G0으로 일치하잖아요. G'0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래, 여기도. 지금 F0이 0이라 그런데, F0 0이라 그런데, 보면은요, 얘도 마이너스 H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H다.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잖아요. 자, 이 모양도 결국에 뭐다? F'0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0 이라고. 물론 여기는 F0이 이제 0인데, 얘도 F'0 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굳이 이제 H가 0으로 간다, 이런 말 안, 마이너스 H가 0으로 간다, 안 바꾸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낼 수 있느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H에 G 마이너스 H 빼기 G0이니까, 여기다가 분모 문제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곱하고 나니까, 방금 봤던 모양이, 자, 동그라미 봐봐. 얘랑 어때요? 일치한단 말이야. G'0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G'0이에요. 그런데 G'0이 몇이야? 0이거든요. 자, 얘는 날아가는 겁니다. 얘는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얘도 그러면 분모 문제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H분의 F-H.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H분의 F-H가 어떻게 돼? F'0이란 말이에요. 16분의 파이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아하. 지금 내려와 볼게요. G'X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G'X가 이쪽으로 가겠어요. 자, G'X가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뭐냐면 16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FX가 곱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분의 파이에 FX다 이 얘기예요.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황을 우리가 뭘 알아냈습니까? G'X에 대해서 G'X가 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알아냈어요. 치환 적분을 할 건데 자, 이거야.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요? 다시 갑니다. G'X가 얘야. 대입해볼까요?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6분의 파이의 FX의 DX. 지금 뭐한 거야? G'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파이의 FX 대입했습니다. 자, 걔가 DT라고요. DT예요. 그러면 자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 파이분의 16을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16의 dt.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6의 dt가 돼요. 뭐가? fxdx가. 그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식은 0부터 8까지의 fx의 자 g의 일단 제곱이에요.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의 gx 더하기 1승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d x인데 이렇게 치환하겠단 말이에요. 치환할 거라서 어디를 교체해 주면 됩니까 이제? 아하 지금 fx dx가요. fx dx 자 이렇게 치환할 때 치환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치환하면 fx dx를 얘로 교체해 줄 수 있다. 물론 치환 자 치환이 아니라 여기다 치환한단 말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치환하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치환하면 자. 뭘 치환한다? gx를 t로 치환하면 g'x dx가 dt인데 우리가 지금 fx dx가 마이너스 8분의 16 dt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fx dx를 뭐로 바꾼다? dt로 바꾸겠다. 마이너스 8분의 1에 8분의 16에 dt로 바꾸겠다. 그럼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파이분의 16도 밖으로 뺄게요. 자, 우리가 뭐야? 동그라미 쳤다. fx dx 부분을 뭐로 교체한다? 마이너스 파이분의 16에다가 dt. 자, 인테그랄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 뭐로 바꿔요? t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t 제곱이 될 거고요. 2에 gx를 t로 바꿨으니까 t 더하기 1이 될 거고 뭐로 바꿨다고 그랬죠? 아하, dt 안 썼네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fx dx는요, 마이너스 8분의 16이 dt, 마이너스 8분의 16 밖으로 뺏고 dt. 그 다음에 얘가 t니까 t제곱에 2에 t 플러스 1승이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아래 끝, 밑끝이, 여기 지금 0이랑 8이에요, 0. 자, 그러니까 x가 0일 때, 자, x가 0일 때, g0이네요, g0.
자, 주형값 1이에요. 1. 그 다음에 주형값 1이고요. 자, x가 8일 때, 여기 x가. x가 8일 때 8 대입하면 g8 뭐예요? 여기 밑에 쓸게요. g8이 뭐예요? 지울 거니까. g8은 뭐야? 0이었죠. 자, g8 0이야. 그러니까 윗끝에다 0을 대입하고 아래끝에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아래끝 윗끝은 이렇게 다시 또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계산하면 됩니까? 주어진 요 t제곱 곱하기 2의 t 플러스 1만 네, 이제 부분적분을 하면 됩니다. 부분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적분은 여러분들 어차피 다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다함수랑 익스포넨셜 자, 익스포넨셜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표적분이 제일 편합니다. 표적분. 여러분들 그냥 표적분을 한번 들어보려면 들어보고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 자, 적분 미분할놈. 적분할놈. 2에 t 플러스 1승. 자, 미적이라고 써놓으시고 적분할 놈을 적분 자리에다 놓고요. 미분할 놈은 t제곱이네. t제곱을 왼쪽에다 놓고요. 계속 미분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미분하면 2t, 다 미분하면 t죠. 또 미분하면 뭐야? 0이 됩니다. 0. 얘는 계속 적분하는데 어차피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주는데 요거는 그냥 방법론이에요. 조립제법 같은 방법론입니다. 대각선으로 곱하는데 여기는 이 이후부터는 0이랑 곱하기 때문에 여기다 쓰더라도 어차피 다 0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할 거예요. 곱하면서 첫 번째 식엔 플러스, 두 번째 식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뿔마 곱해줘요. 자, 그럼 결론이 뭐야? 자, 다시 다함수랑 익스프레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의 부분적분은 이렇게 표적분, 테이블 적분이 편한데 일단은 적분값, 부정적분한 값이 뭐가 되냐? 곱하니까 t제곱 2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t에 2에 t 플러스 1, 플러스 2에 2에 t 플러스 1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하고서 2에 t 플러스 1, t 플러스 1 다 공통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버리고 1과 0 하고서. 자, 개수로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파이분의 16 이렇게 붙어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대입해 주시면요. 일단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의 제곱이 되고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0, 0 되니까 아하, 여기 2가 되고 2의 1승이 되네요. 빼기 2, 2. 자, 결론, 답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테이블 적분, 표적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이걸 부분적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꼭 구해보시길 바랍니다.